필요 없어. 네, 여기요. 마케터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 많은 선택이 더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때때로 그들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죠. 어떤 선택이냐면 이게 또 중요하네. 이게 뭐죠? 가 목적어. 이게 진짜 목적어죠. 사실 선택인데 그 선택 어떤 선택이야?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선택을 주죠. 뭐 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 결정하는 걸. 그런 생각하죠. 더 배울고 더 배울고 나올 때마다 확인해 주는 거죠. 못 말할수록 더욱더 엄마다. 뭐 하면 뭐 할수록? 더 많은 선택을 그들이 고객들에게 주면 줄수록 더 고객, 더 많이, 더 고객들이 더 많이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몇몇 선택은 낫죠. 뭐보다 나.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더 많은 것이, 나도 왜 항상 못 맞지 않다지? 더 많은 것이 항상 뭐 하지 않아? 더 좋지는 않다.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오네요. 답 몇 번? 네 번.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위로 올라갑니다. 네, 나머지 해석 하겠습니다. 네. 네, everytime 뭐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내가 커피점에 갈 때마다, 한 잔의 커피를 해서 커피점에 갈 때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죠. 첫째, 난 뭐 해야 돼? 골라야 되죠. 커피 블렌드를, 커피의 그 블렌드를 골라야 되죠. 블렌드 뭘까? 커피에? 커피의 블렌드란 말은 뭐지? 원산지? 뭐, 커피 이렇게 블렌드 하지? 네. 나는 콜롬비아를 원하는가, 브라질을 원하는가, 케냐를 원하는가. 맞죠? 그래서 나는 원하는가, 그것을 뭐와 함께? 오디너리 밀크로 원하고, 삼포이 이걸 원하는가, 이걸 원하는가, 크림으로 원하는가, 뭐라라라, 찡, 필요 없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가, 라지널을 하는 드링, 여기까지 하자, 여기부터 하자. 선택, 여기부터 선택은 좋죠. except, 뭘 제외하고. 너무나 많이 그것이 있다는 걸 제외하고, 다 좋죠. 그럴 게 없다.